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어저께 왜 움직였습니까? 체코가 그 아랍에미리트에 그 원전 지은 거 우리나라가 지었는데요, 거기를 좀 시찰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전이 마음에 들면은 그 원전을 건설했던 우리나라랑 뭐 컨택이 되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체코까지 연결해갖고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얘기했고, 폴란드도 그랬고, 핀란드인가요? 거기도 그랬고,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 그 다음에 체코, 영국까지. 와, 진짜 어마어마한 많은 나라들이 이 원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라랑 손을 잡거나, 손을 잡으려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전이라는 이슈가 좀 연속성을 가지고 빵빵빵 터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제1정책이 원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는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G2파워 만원에서 정리하지 말자,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정리하지 말고 버티자, 만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만원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12,000원, 14,000원 밴드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수익을 극대화하자 라는 관점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 홈페이지 한번 오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이거 어렵다라고 하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니 왜 이게 중요한가? 중요하죠. 채널 추가하시면은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꼭 받아 가셔야 됩니다. 이 정보를 받고 이 정보를 가지고 활용해서 매매에 임하는 사람과 이 정보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시장을 보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저희 허브경제TV가 그 차이점을 만들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뭘 드렸어요? 이거 관련해서 드렸어요. 삼육물산, 뭐 한국패키지 이런 것들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거 어저께 저희가 드렸던 정보거든요. 주도주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걸 챙겨서 보고 계셨던 분들 오늘 삼육물산 올라갔을 때 매매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죠. 당연히 했죠. 그뿐만 아니라 삼육물산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주 이런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면 차곡차곡 내 관심 계좌에다가 쌓아두세요. 이것만 가지고 매매해도 시장에서 소외되었다 이런 핑계는 될 수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이런 거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까지죠? 예, 오늘까지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추가하셔갖고 손해 더 이상 보지 마시고요.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정보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결과물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랑 같이 매매할 건데요. 나 망설여진다. 왜 망설이죠? 28기죠? 이거면은 무려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매주 이렇게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 돼갖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지 뭔가 결과물도 가져갈 수 있겠죠. 오늘 안 하면은 내일도 못하고요. 내일 못하죠.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 평생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신청하시면 됩니다. G2파워가 어저께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조금 밀리는 듯 하는데 꼬리 달고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그쵸? 이런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일 살짝 이슈가 또 나아준다 라고 하면 그때는 뭡니까? 만원 라인 돌파하고요. 이전에 형성되었던 고점 라인 10,4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라인까지도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세가 확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12,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라인에서 들어가 있고, 물론 여기서 또 정리하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뭐 쪽지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하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갖고 나는 여기서 매도했는데 혹시 또 어디서 들어가면 될까요? 이런 것들 문의가 많이 오는데 뭐 답변해 드렸죠. 이전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요,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버텼어요. 안 팔았어요. 떨어질 때 안 팔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슈 나오면서 양봉 나왔고 오늘 조정까지 나왔습니다. 분위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모습 기다린다. 그리고 이 모습에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도주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장에서 주도주를 잡아서 그걸 매매하는 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뭐 매매일지라든지 이런 거 여기저기 올리면은 막 그날의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에서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종목을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또 요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딱 정해 드립니다. 이것만 보세요 라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세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거 올라가든 말든 내가 보고 있는 이 종목만 놓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뭐 삼육물산 이런 것들을 어저께 보내드렸고 오늘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내일 주도 섹터가 되겠죠? 예, 이런 것들 저희가 미리미리 세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혹여나 아직까지 채널 추가하지 않았다 이런 정보를 못 받고 계시는 거고 당장 오늘도 내일도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익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챙겨가세요. 저희가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채널 추가하면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도주 이런 것도 꼭 받아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요청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런 수익률 챙겨갈 수 있도록 같이 매매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놓친다 그러면 일주일에도 못할 거고요. 한 달 후에도 못하게 될 겁니다. 생각났을 때, 마음 먹었을 때, 이 결과를 봤을 때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수익은 매주 금요일마다 회원님 계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체험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준비해 놓고 레드카펫 깔아놓고 모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필이면 내가 했을 때 손실이 난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실력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무려 7개월이에요. 무려 28주 동안 이런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손실이 난다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믿고 오시면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